엔터테인먼트 128710 한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는요. 자본금 95억 사이즈 좋고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버닝썬 사건 되고 뭐 협박하면서 그 대표 양현석 씨가 막 맨날 법원에 불려다니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지금 가장 큰 YG 엔터테인먼트의 장점이자 단점은요. 장점은 역시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가 드디어 우리나라 여성 아티스트는 처음으로 빌보드 200에 1위로 올라선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인기 측면에서는 유튜브 구독자 수나 모든 걸 보면 블랙핑크가 사실 BTS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그룹은 참 돈이 안 된다. 들어가는 거는 많은데 돈이 잘안 된다. 해서 대체로 여성 걸그룹을 엔터사들이 피하는데 아주 대단한 성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는 사실 앨범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기껏해야 나작 나왔는데 이번이 빌보드 200에 1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빌보드 200 1위는 올림픽 금메달보다 훨씬 대단한 일이다. 그동안 BTS가 1등을 했었고요. YG의 스트레이키즈가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 블랙핑크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이 최근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하이브죠. 다 1등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이 좁은 한반도 좁은 땅덩어리가 미국을 휘젓고 있어요. 빌보드 200에. 근데 그래서 이번에 월드 투어도 이거보다 늘렸죠. 일본하고 더 늘리고 있는데요. 월드 투어도 완전 대성공. 총 이번에 150만 명인데요. 이것들이 다 매출에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겠죠. 작년 4분기부터. 트레저도 이제 신인인데 남성 그룹인데 일본에서 인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아레나 투어 성공을 했고요. 백뱅은 해체됐지만 빅뱅의 그 누굽니까? 이렇게 드래곤. 지드래곤이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 다음에 신인 걸그룹 이번에 또 올해 데뷔한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서 그 아티스트들이 너무 블랙핑크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그동안의 이 할인 요인이었는데 그게 회복되고 있다. 근데 블랙핑크가 가장 큰 문제는 블랙핑크가 여기다가 안 해놨나요? 네. 블랙핑크의 가장 큰 문제가 올 8월에 이제 만기입니다. 재계약인데, 8월에 재계약인데, 재계약 안 하면 YG는 안고 없는 찐빵 아니냐. 이래서 지금 좀 그동안 그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건데, 트와이스가 작년에 JYP하고 일찌감치 재계약했거든요. 이제는 좀 재계약하는 분위기고, 블랙핑크가 지금 각자 뭐 솔로로 한다고 해서 뭐큰 득이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리고 아까 네이버 말씀드렸는데요. 네, 요 네이버가 2017년 3월에 500억 투자해서 네이버가 주요 주주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네이버 라인이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SM을 인수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YG가 득 본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하이브, 네이버, YG의 이 어떤 연결고리들, 이것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요. 결국, 항상 여러분 보실 때 시가총액을 보시면 되거든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이 지금 9,800억이잖아요. 9,800억인데 JYP를 한번 볼까요? 요즘은 한 2조 5천억 하나요? JYP 같은 게. JYP 시총이 2조 6천억이잖아요. 그다음에 SM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SM은 2조 7천억이네. JYP의 SM이 2조 6, 7천억인데 YG가 1조가 안 된다. 요건 좀 심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를 살펴봤습니다.